역시 개인적으로는 LED가 들어가야 이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체형 수냉쿨러가 적용된 멋진 게이밍 PC를 한 대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하신 고객님의 지인분 컴퓨터예요. 고객님이 추천으로 저희 싸이오닉에서 멋지게 컴퓨터를 조립해드렸습니다. 자, 고객님은 주로 게임을 즐기신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요. 이렇게 멋지게 시스템을 꾸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스템은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요즘에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죠. AMD Ryzen 5 5600X고요. 자, 그리고 마더보드는 기가바이트의 X570 UD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팀그룹의 티포스 델타 블랙 모델이고요.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GeForce RTX 3070 SG 모델이고요.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PM981 512GB NVMe M.2 SSD 하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EAG PRO 750W 블랙 제품이고요. 적용된 케이스는 니안리 렌쿨 2 메쉬 RGB 블랙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슬리빙 케이블은 싸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전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8핀 2개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CPU 냉각을 위해 적용된 일체형 수냉 제품은 리안리의 갈라하드 360 ARGB 블랙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케이스 전면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3개의 LED 펜은 케이스 상단과 후면으로 이동시켜드렸고요. CPU 냉각을 위한 일체형 수냉 제품을 케이스 전면으로 배치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사양의 PC라면 어떤 게임도 문제없이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일체형 수냉 쿨러가 적용된 게이밍 PC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이쁩니다. 역시 개인적으로는 LED가 들어가야 이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멋지게 꾸며진 게이밍 PC를 소개드렸습니다. 저희 싸이오닉에서 커스텀 수냉 PC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그리고 게이밍 PC, 워크스테이션까지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싸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 기대되신다면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